정규서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당 심부름꾼 당의 참된 정치꾼이 되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오보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와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환 동지, 주창일 동지, 김여정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옮겨 심으시며 초급당 귀서들이 당정체 관철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열정과 당적 양심을 깡그리 바쳐 나갈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단순히 뿌리 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 대중 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초급당 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 속에 참가자들은 한 그루 한 그루의 애어린 나무들이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을 떠받드는 거목으로 자라날 그날을 그리며 나무 심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수 참가자들은 인민 위천을 순관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참된 당일꾼이 되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며 육친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념식수를 통하여 초급당 비서들은 혁명과 건설을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며 전체 인민이 리상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전국적으로 기어이 건설하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몸소 심으신 전나무를 배경으로 식수 참가자들과 함께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인민의 새거리가 일떠서게 될 화성지구에 몸소 심으신 두 그루의 전나무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날 사비주의 조선의 푸르름을 더해주며 온 나라의 애국의 녹슬 끝없이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관 뜻을 언제나 명심하고 초급당 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일체로 천천히 다져 당제 8차 대비 과업 관철에서 획기적 전진을 일으켜 나갈 굳은 교리를 받아두었습니다.